오늘의 앱진 주요 와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소니의 실패한 슈터 콘코드가 10월 스팀에서 수십 차례 업데이트되며 컴백한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다. 콘코드는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좋지 않았는지 출시 몇 주 만에 모든 플러그를 빼버리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죠. 당시 소니는 우리 플레이어에게 더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다른 옵션들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해 컴백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아마 프리투플레이로의 복귀겠죠. 솔직히 그게 가능하겠나 생각했지만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코드는 9월 6일부로 오프라인 상태가 됐지만 지난 2주 동안 스팀에서 수많은 업데이트가 이뤄졌습니다. 스팀 DB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데이트는 9월 30일부터 시작돼 10월 10일까지 하루에 대여섯 개 정도의 속도로 상당히 규칙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플레이 테스트, PM 테스트, 소니 QA 엔지니어와 같은 단어들을 보면 뭔가 준비 중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업데이트는 10월 16일까지도 이뤄져 법률 고지가 변경되고 다음과 같은 건강 경고가 추가됐습니다. 간질 또는 발작 병력이 있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라. 특정 패턴은 이전 병력이 없어도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전 중요한 건강 및 안전 경고를 참조하라. 거의 동일한 업데이트가 헬 다이버즈 2, 갓 오브 워,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등 다른 소니 게임들에도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소니 게임에 포괄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단순히 콘코드도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전 업데이트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죽은 게임에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던 거죠. 소니에게 이 모든 업데이트의 의미가 뭔지 문의를 요청하자 소니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말을 아낄 이유가 있을까요? 프리투플레이 재출시는 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콘코드는 문자 그대로 완료된, 완성된 게임이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게임입니다. 아예 소니는 개발 스튜디오 전체를 2023년에 사들였죠. 사람들이 $40라는 가격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소니가 사실상 공짜로 게임을 제공한다면 호기심 때문이라도 플레이어들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물론 콘코드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파이어워크 스튜디오는 여전히 이 게임을 훌륭한 슈터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평범함만으로는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줄 수 없습니다. 콘코드를 플레이어들이 실제 좋아하는 게임으로 재작업하는 건 커다란 과제가 되겠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 모든 업데이트가 그냥 스팀 백그라운드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자동화된 잡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린 아직 콘코드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쪽 끝에서 뭐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지만 조만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니는 이 시점에 더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돈은 이미 썼고 작업도 끝났으니 이제 몇 푼 더 들여 아무거나 막 해본 다음 뭐라도 통하나 볼 거라네요. 푸시 스퀘어입니다. 플스5 게임들을 출시 당일 하는 비용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플스5 세대가 시작될 때 신작 가격을 $70로 올리기로 한 업계 결정에 비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가격대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격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죠. 일부는 90년대 카트리지 기반 소프트웨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더 비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AAA 게임 제작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퍼블리셔들은 조용히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걸 교묘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많은 퍼블리셔가 비싼 얼티밋 에디션을 앞서 회복이란 이름으로 묶어 신작 출시 게임의 가격을 최대 $100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 몇 달간 점점 더 흔해졌습니다. 최근 출시한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와 사일런트 힐 2도 이 방식을 채택했죠. 퍼블리셔들은 그걸 소위 앞서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팔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시 첫날 플레이하는데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반다이 넘코의 애니메이션 배틀러 드래곤볼의 경우 소위 공식 출시일보다 72시간 일찍 게임을 하려면
$100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물론 디럭스 에디션에는 시즌 패스도 포함돼 있어 앞서 해보기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업셀링이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반판이 출시되기 전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에 동시 접속한 스팀 플레이어는 약 9만 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가 비싼 앞서 해보기에 돈을 지불한 겁니다. 퍼블리셔는 이 게임이 공식 출시 24시간 만에 300만 카피가 팔렸다고 발표했지만 이 판매량의 상당 부분은 미리 플레이할 수 있었던 디럭스 에디션과 얼티밋 에디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은 주로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적용돼 왔지만 이젠 싱글플레이어마저 포모 전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일런트 힐 2는 $10를 추가로 더 낸 사람들에게 72시간 일찍 플레이할 수 있게 했고 현재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더블 익스포저는 첫 두 챕터가 $80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합니다. 맥스 콜필드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2주 더 기다릴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50만 내면 됩니다. 두 예시 모두 추가 컨텐츠가 포함돼 있어 거래를 더 달콤한 유혹으로 만들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빨리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게임 가격을 거의 두 배로 인상한 셈이고 게다가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끔찍한 사례는 스타워즈 아웃노입니다. 그 SF 오픈월드는 앞서 해보기에 $130를 부과했고 플스5에서 그렇게 미리 시작한 사람들은 버그로 인해 정식 출시 후 진행사항을 강제로 리셋해야 했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노는 결국 덜 만들어진 상태로 출시했고 퍼블리셔는 게임 정상화를 위해 일련의 필수 패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유비소프트는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는 어떤 버전을 사든 누구나 같은 날에 플레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발표했죠. 그러나 이런 관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더 악화될 겁니다. 소니는 불운한 운명을 맞은 콘코드에 이 아이디어를 도입했었고 나중에 고스트 오브 요테이나 마블 울버린이 나오면 그 게임들을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GTA6가 있습니다. 락스타는 소위 앞서 해보기란 약속으로 상당한 추가금을 붙이고도 수백, 수천만 카피를 편안하게 팔아 제낄 겁니다. 팬들부터가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출시 당일 신작 게임을 플레이하는 비용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70만 내고 예구해 72시간을 더 기다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 새로운 시대 정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출시 날 바로 뛰어들어 대화에 동참하고 싶은 내재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을 출시 당일 플레이할 수 있는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겁니다. 이게 특히 교묘한 전략인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행동이 가격 인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모 전략을 활용해 플레이어가 최대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죠. 착각하지 맙시다. 소위 앞서 해보기는 앞서 해보기가 아닙니다. 그건 게임의 정식 출시입니다. 오히려 팬들에게 비싼 얼티밋 에디션을 상향 판매하기 위해 전통적인 $70 버전 출시가 연기되고 있는 거죠. 물론 추가 컨텐츠가 번들로 제공되고 조금이라도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항하겠지만 이 전략이 통한다는 건 분명하고 앞으로 점점 더 일반화될 겁니다. 72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설령 당신이 개인적으로 거부하더라도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네요. PC게임인 레딧입니다. 이텍스2 2천만 카피 돌파, 쥐어짜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례. 협동게임 이텍스2가 무려 2천만 카피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임인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이 게임은 분할 화면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무료 친구 패스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한 카피만 있으면 되죠. 결국 모든 게임이 성공을 위해 그들 유저층으로부터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형 기업들은 확실히 근시한 적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접근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 800만 카피 판매, 칼리스토 프로토콜 4배. 캡콤이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가 800만 카피 판매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게임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다른 호러 게임과 비교해보자면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는 1390만 카피,
루이지 맨션 3는 1280만 카피가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우드는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200만 카피, 레지던트 이블 3 리메이크 840만 카피, 앨런 웨이크 2 130만 카피, 다잉 라이트 2 500만 카피, 칼리스토 프로토콜 200만 카피가 팔렸다고 추가로 알렸습니다. 플스5 레딧입니다.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 3일 만에 100만 카피 돌파, 코나미의 승리. 퍼블리셔 코나미와 개발사 블로버 팀이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가 10월 11일 기준 100만 카피를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임이 10월 8일 출시했으니 3일 만에 100만 카피 기록을 세운 겁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이 기록은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극도로 인상적인 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팔린 적은 없습니다. 기존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은 1탄으로 200만 카피만 팔렸습니다. 원작 사일런트 힐 2는 100만 카피를 돌파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국 코나미는 이 리메이크로 원하는 거의 모든 걸 얻었습니다. 시리즈가 다시 큰 인기를 얻으며 귀환하게 됐고, 이제 후속 프로젝트가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이 크게 열광할 거라네요. 그럼 오늘의 낀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